네, 드디어 이제 2020 수능 대비 이제 세계지리 이것이 개념이다 OT를 찍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오늘도 이제 세계지리 개념이다 교재에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미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되게 뭐좀 힘쓰는 거 잘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려면 자기가 시간이 났을 때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래요. 선생님은 시간이 나잖아. 예를 들어 좀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뭐 일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뭐좀 한가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뭐를 하냐면 책을 써요. 책을 쓴다는 게 뭐 소설책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교재죠, 결국. 선생님이 되게 요약하고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저께 사실 이번에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나랑 이제 오랜만에 연락돼서 그 얘기부터 먼저 하더라고. 기상아, 너 그거 기억나냐? 막 하면서 말이 좀 말을 그렇게 해요. 야, 너 네가 만든 그 독일어 교본 그게 막 그때 제일 서울대 많이 보내던 게 이제 서울역에 있던 종로학원이었거든요. 1,000명 이상을 보냈으니까 여러분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거기서 그게 선생님 고3짜리가 만든 독일어 교본이 바이블로 쓰였었거든. 그 중학교 때 우리 산초라는 담임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도 항상 하는 말이 이제 제가 이제 석기 비슷한 걸 했었거든 그때. 물론 이제 저한테 이제 일을 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너는 정말 나중에 학교 선생님 하면 잘할 것 같다고 뭐 그런 말도 하셨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학생들도 물론 이제 제가 뭐 좋아하긴 합니다만 더 좋아하는 게이책 쓰고 요약하고 수업 준비하고 이런 거야. 딱 맞는 거죠. 이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진짜로 자기 직업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구나 가르치는 것을 그걸 느끼실 거고 여러분도 같이 행복한 1년을 저랑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진짜로 진짜로 선생님이 거의 하루에 운동하러 나가는 시간 빼고는 거의 집에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니까 여러분 생각,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뭐, 막 암벽 등반 막 이럴 것 같잖아. 막, 멧돼지 막 사냥 이럴 것 같지, 느낌에. 그지? 막 엽총 가지고. 천만에. 전 예비군 훈련 때도 총 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쏜다 그랬었거든, 무서워서. 암튼, 이건 준비하지 않았던 멘트인데, 카메라가 왠지 여러분들 오늘 얼굴 같아 보여서, 아, 진짜예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얘기를 오래 하는 경우가 되게 드물거든요. 아무튼 제 소개 간략하게 하고 개념이다 OT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를 1998년 여름 서머 때 졸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름에 졸업하셨어요? 조기 졸업했어요, 제가. 7학기 졸업을 하느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강의 경력은 21년 됐더라고. 제가 98년부터 했거든요. 98년 졸업하던 그 해에 내가 기억나는 졸업식 3일 뒤인가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 고등학교에 고3 여학생 반 세계지리 수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21년이 된 거죠. 그다음에 대치동에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미탐이라고. 미탐. 우리 그 지금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좀 국어 영역에 있는 김동호 선생님도 제가 거기서 물론 이제 그때는 뭐 말을 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뭐 지금도 만나는 사이는 아닙니다만 그때 잠깐 또 같이 있었던 그 대치동 미탐학원 거기서 대치동 강의를 시작을 해서 16년. 재밌는 거는 그때 가리켰던 은광여고 고1 여학생이 지금 대치동에서 부원장을 하고 있어요. 학원 부원장. 시간이 진짜 많이 흐른 거죠. 대치동에서
이 정도 저보다 아마 오래 계셨던 분들은 10명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굉장히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 곳입니다. 믿으십시오. 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언제 시작돼요? 보통 시작될 때 많이들 또이 클릭하고 또 구매를 또 하기도 하고 하니까 27일 목요일 저녁에 왜냐하면 선생님이 수요일 날 대치동 이강학원에서 촬영을 해요. 선생님이 세계지리 강의는 우리나라에서 딱 대치 이강에서만 합니다. 그 다음 날 엔코딩에서 다음 날 저녁 보통 저녁 때 올라와요 여러분 저녁 때 이것도 업로드 이 어떤 패턴을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7일 목요일 이때 마지막 업로드가 되고요. 그러니까 아마 3월 첫 모의고사 때쯤이면 근데 거의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때쯤이면 벌써 사실 실질적 진도는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겨울특강 개념이다 듣고 나시면 3월 모의고사도 잘 보실 거야. 기분 좋게 스타트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딱 요때 매주 목요일 날 업로드가 되고요. 가끔 뭐 공휴일 끼면은 업로드 안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그전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보통 3시간 반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거의 3시간 반을 거의 쉬는 시간을 한 20분 이상 안 가져요. 거의 진짜로. 200분 정도 분량이 올라오고 올해는 좀 11주 완성. 왜냐하면 매번 매년 10주차 찍고 또 보충으로 한 차를 더 찍어 올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좀 그렇더라고. 학원 쪽에서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부터 11주 완성. 오케이? 1땡. 1땡 완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1등급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강 대상은 수능 세계지리 선택자 모두. 앤드 세계지리를 사랑하는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개념이다라는 강좌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커리큘럼 찍었거든요. 그것도 꼭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개념이다는 한지든 세지든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 아직 수능을 잘 모르시잖아요. 수능은 무엇을 낼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의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게 바로 개념이다고. 개념이다는 그래서 책도 제일 두꺼워요. 왜냐? 1년 동안 공부할 때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찾아보는 얘가 참고서이기도 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탐은 사실 뭐 기초, 심화 이런 게 따로 이렇게 뭐 분명하게 존재하진 구분돼서 존재되진 않지만 어려운 내용도 그러니까 쉬운 내용이라고 그냥 지나가는 법 없고 어려운 내용이라고 대충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스님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향이 또 있어요. 모르는 건 제가 뭐 공부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진짜로. 이탈리아어도 조금 보고 뭐 불어도 좀 원리를 보고 막 이래. 여기 여러분 수업과 관련된 거라면 불구덩이까지는 뛰어들진 않겠지만 그 무엇도 여러분들 다 합니다. 하여튼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아, 이거 뭐 대충 하는가? 그런 생각은 아예 없고요. 대충? 제가 자체가 싫어합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 OT 들으면 약간 좀 사람이 약간 어눌하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근데 그게 충청도 우리 아버지가 충청도예요. 어머니 전라도고. 근데 오묘하게 그게 두개다 들어있어요. 선생님 이 캐릭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책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하느냐. 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쓰는 모든 책을 혼자서만 씁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쓸 칼이잖아. 내가 만듭니다. 그거 다. 오케이?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수업이 요건 좀 어떻게 보면 좀잘 들으셔야 되는데 재밌다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대하고 들으신 분들은 이게 야, 이게 재밌냐?
이게 재밌으면 세상에 재미없는 게 없겠다 이러더라고. 맞아요. 재미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흥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미를 원한다면은 그럼 재미있는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우차사라든가 개콘을 보셔야지요. 선생님은 공부하는 즐거움은 분명히 깨닫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공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또 솔직히 들으시면서 벌칙 강의를 듣고 뭘 바뀌어 뭐 이런 말 하잖아. 들어보시면 안다니까. 그 옛날에 이주일 씨라고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는 일단 한번 들어보시려니까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일단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흥미를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시험답게 오죽하면 어떤 학생이 선생님은 너무 시험 중심이에요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럼 뭐 무슨 얘기인지 저도 몰라요.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한 건지는 그냥 들어보시면 와 암기 과목인 줄 알았더니 이러한 체계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야. 그럼요. 그래야 머리가 받아들입니다. 대충 하지 않는다니까. 수능에 맥이 있어요. 맥. 수능은 그 주제별 맥을 짚으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수능은 그런 거예요. 막 잡단 지식을 알아서 많은 문제를 풀게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생님 수업의 또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떠한 어려운 주제도 한 방에 이해시켜 준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선생님이 또 혼자 만드는 선생님 이게 또 만드는 게 취미야. PPT. 예를 들면 Mean October Fest.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설명해. October 10월. 그러니까 일종의 추수감사제. Fest Festival 축제. 이렇게 하면서 툭 맥주 툭툭툭툭 소시지 신의 선물 딱 나오잖아. 그런 이 다 일부러 넣은 거 이런 거다 물방울 이런 게 다. 이 소세지 다 이렇게 선생님이 해서 넣은 거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월식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그럼 이것도 월식도 만든 거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이래요. 오 이거 봐봐. 놀랍죠. 이런 걸 되게 좋아해. 혼자 만드는 거야 되게 쉬워 PPT.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플랜테이션 할 때 이것도 봐. 고무나무 이런 거 넣은 거야 이렇게. 저런 사람 원래 이 사진에 없어. 고무나무 수액 채취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눈 시각적으로 지리는 보여주는 것이 그렇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 제일 필요한 과목이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계속 물어봐요. 수업할 때마다. 야 우리 지난 시간에 세계적인 석유 생산국이 누구라 그랬지? 사러미 막 이런 식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미국 이런 거거든요. 사러미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오케이? 야, 라틴 아메리카에서 혼혈이 1인 나라들 이름 뭐야? 배고파 치맥주. 여러분 들으시면서 금방 이해되잖아. 어? 확 당겨지는데? 그런 거 한다니까. 그게 근데 그걸 재밌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재미가 깔깔깔 재미가 아니라니까 공부의 재미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파라과이, 치맥, 칠레, 멕시코 이렇게 다. 그리고 이제 1년 내내 이제 3월 말부터 이제 보름마다 30분 분량의 복습 프로그램이라는 걸 올려서 여러분들 겨울 특강 이후에 뭔가 가물가물해졌던 내용들을 전범위를 빠르게 훅 하면서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이건 업계 최초. 지금 아무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험 잘 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또 실용적인 사람이라 쓸데없는 거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일단 뭐냐면 물론 이건 올해 교재는 아닙니다. 표준 비슷합니다만 여러분이 딱 그 패킹된 교재를 풀면은 여기 스프링된 이것도 거의 업계란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업계 최초로 제가 개념체계에다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좋아하는 거를 하고 싶다. 이것도 이 겉표지도 종이 아니에요. 선생님 이것도 선생님이 생각한 거야. 플라스틱. 1년 동안 보고 다닐 책인데 종이 시간 지나면 말아지잖아. 이게 무슨 고지도도 아니고. 그지? 그럼 플라스틱.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그 다음에 기본 문제다. 교육청 문제 150개 정도를 실은 책으로 수업 때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아니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일주일 동안에 숙제로 요걸 해줘요. 또 그 다음에 요게 자야 자. 여기 잘 보면 센티미터 눈금 있고 줄임말 모음집. 선생님이 줄임말 좀 쓰니까 언제나 보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부채질도 하면서 세계지도 뭐 이런 것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받침. 요 네 개가 들어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간혹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그 다큐멘트 화일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다큐멘트 화일은 정식 품목은 아닙니다. 그건 이벤트 여러분 선물이에요. 원래 개념이다 교재는 요 네 개 구성이 기본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아까 말씀드린 뭐 본 내용도 있고 또 교재에 대해 보면 약어집 또 용어집.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방금 따로 이제 해놨지만은 이 용어나 약어집이 교재 뒤에 또 따로 실려 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제도 최근 3년 평가원 중심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개념이다는 문풀도 들어가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요것도 또 업계 최초입니다. 이게 뭐냐면 페이지 맨 밑에 그 페이지를 몇 줄로 요약해놔요. 근데 요약이 아니라니까 핵심. 시간 없을 때는 페이지 전체 안 봐도 돼. 그 밑에만 보고 넘어가도 돼요. 진짜 꿀이야, 꿀, 꿀, 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기본이다. 요것도 나가고 위치 책받침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거는 지금 여러분 예스24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들어가 보시는 게 좋아요. 딱 치면은 나와요. 세계지리라고 쳐보세요. 1위가 이거야. 야, 얼마나 유명한 책들 많아. 세계지리도 EBS 책도 있고 하잖아. 이게 지금 아마 들어가면 1일 거야. 이것이 모의고사다. 이 사탐은 여러분들 특히 세계지리는 진짜 좋은 문제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작 실제 그러니까 이건 기출이 아니야. 선생님이 직접 만든 문제 몇 년치를 모아놓은 것으로 무려 20회 모의고사. 그러니까는 400문항이 들어있는 이것이 모의고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 개념이다 끝나고 나면은 꼭 사셔서 매주 한 회분씩 풀어보시면 좋고, 요건 이제 기출이다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커리큘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도 아마 기출문제집을 내는 분은 거의 없거든.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는. 선생님 이것도 내고, 이게 진짜 좋은 두 가지가 뭐냐면은 해설. 기출문제집이라는 건 문제는 어느 출판사 거나 문제는 똑같잖아. 기출문제니까. 결국 어떤 그 책의 어떤 그 퀄리티를 결정하는 건 해설의 어떤 정확도와 어떤 해설의 어떤 좀 잘 읽히게 쓰는 문체 같은 거잖아. 정말 한번 보시면 반하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기다가 또 기출의 변형이다 그래가지고 2년치 기출문제집 변형한 것도 또 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면서 또 예상 기출 변형 가능 문제도 풀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설명이 다 거의 끝나갔는데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제가 원래 자랑을 잘 안 하는데 자랑을 좀 해야 되더라고 이제는. 그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개념이다 강좌 끝나고 꼭 사야 될 두 책이 이것이 모의고사다와 이것이 기출이다입니다. 절대로 자신 없는 거, 쓸데없는 거 권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국영수에 비한다면 책 몇 권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첫 만남인데 쌤이 좀 너무 과할 정도로 뭐 이게 최고고 업계 최초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속으로 여러분들 아마 쟤도 좀 비슷한 강사가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고 왜 선배들이 이기성 선생님 강의를 꼭 들으라고 하는 것인지 아마 그 이유를 개념이다 강의가 몇 회차 시작이 되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훨씬 더 진지한 모습으로 완벽한 수업 준비를 통해서 매년 더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수능 고지까지 가능한 수월하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12월 말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